자, 그리고 2017년부터는 김태훈 선수에게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일단 2017년에 영경엽 단장님과 힐만 감독님이 부임을 했고 이듬해는 소녀 코치까지 가세하면서 김태훈 선수의 자신감을 많이 끌어올려 주셨다는데 뭐 요 부분 좀 자세하게 좀 풀어주세요. 첫 승을 하고 이제 18년도 이제 시즌을 시작하면서 네. 스프링 캠프를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영경엽 그때 당시에 단장님께서 네. 체중 10kg 못 빼면은 캠프 안 데리고 간다. 아 진짜요? 네. 근데 아까 봤잖아요 고등학교 시절 그때 되게 호리호리 슬림했잖아요. 슬림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 고등학교 때 영엽 단장님께서 LG 스카우터셨을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저를 되게 유심히 봤었대요. 아... 네. 기억을 하셨군요. 네. 너는 체중만 좀 많이 빼면은 괜찮아지겠다 해서 한 달 만에 10kg 빼버렸죠. 어떻게요? 어떤 방법으로요? 그냥 맨날 유산소 했어요. 맨날. 식단 같은 거는 안 하시고요? 식단도 했죠. 어떤 거? 어떤 걸 많이 먹었는데? 방울토마토하고 삶은 달걀. 다른 거 안 드시고요? 거의. 한 달 만에. 와. 내가 먼저 한번 해볼게. 실업 빠지 않지만. 찐이 표정이 아 나는 절대 못한다 이런 표정인데.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살이 빠졌겠지. 근데 네. 이제 이제 식욕이 나는 돌면 이제 계란을 이제 한 판씩 먹는다. 방울토마토 막 800개 막 이렇게 먹고. 약속을 지키고 캠프를 갔죠. 그러더니 이제 영경엽 단장님께서 힐만 감독님하고 소녀 코치한테 풀타임 쓰라고. 써볼 만한 선수다. 근데 사실 힐만 감독도 그 정보가 크게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문가의 조언이 굉장히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그렇죠. 그걸 또 이제 단장이 직접 또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럼 그런 게 어쨌든 굉장히 좀 새 시즌을 시작할 때 되게 도움 자신감이 많이 되게 많이 붙었죠 그때는. 원래는 제가 자리 잡기 전에는 마운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 못 던지면 2군 내려가겠지.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못,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럴 맞아요. 거예요. 네. 1군에서 자리 잡지 못한 선수들은 그래서 자기 거를 시도를 못 해보고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되게 저한테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얼마나 큰데요 그 얘기가. 맞아요 맞아요. 당연하지. 자 그리고 2017 시즌 마무리 캠프 때는 김광현 선수와 캐치볼 파트너를 하면서 슬라이더를 전수받았는데 이게 일생일대 기회이자 사건이 됩니다. 이것도 또 썰 좀 풀어주세요. 제가 구종이 직구, 슬라이더 끝이었어요. 직구는 40 후반에서 50까지가 나왔는데 네. 슬라이더가 120 초반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커브급인 거예요. 커브. 광현이 형 슬라이더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광현이 형이 2017년 마무리 캠프 때 재활 이제 막바지 돌입을 해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캐치볼 파트너를 해달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그러면서 슬라이더 좀 알려달라고 빠르게 던진 방법 좀. 그래서 광현이 형이 뭐 그립은 자기 마음대로 잡되 던지는 요령을 알려주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슬라이더를 계속 세게 때려라. 직구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슬라이더 구속이 30 중반에서 후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브먼트가 엄청 빨라진 거예요. 우와. 네, 그래가지고 이제 1군에서 통할 결정구가 생긴 거죠. 네. 엄청난 전환점이네요. 한참 김태훈 선수가 좋을 때 핵심 역할 할 때 보면은 슬라이더가 워낙 좋았고 대부분 헛스윙이 많이 나오는 구종이 이제 슬라이더. 근데 약간 횡으로 떨어진다라는 표현 많이 하죠. 슬라이더는 네. 옆으로. 근데 김태훈 선수는 약간 종으로 이제 떨어지는, 휘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그런 슬라이더를 갖추고 있었지. 저 같은 경우는 직구를 가운데만 보고 타자가 헛스윙을 하든 파울을 치든 그냥 안 치고 그러면은 일단은 웬만하면은 선수들이 변화구로 카운트 잡고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직구로 카운트를 잡는다고 생각해요. 파울도 어찌됐든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강심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자신감 있지. 진짜. 자신감. 근데 그럴 때 투수들이 제일 짜릿함을 느낀다던데요. 그렇죠. 던지고 싶고 제가 생각한 대로 다 돼요. 그런 시즌은. 네. 맞아도 다 잡히고. 이런 생각들 때 한번 털려봐야 사람 이제 겸손해지는 거. 그래서 한 두 달 털렸어요. 털려봐야. 그런데 이제 비슷한 나이대 투수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박종호 선수, 서진영 선수 이 선수들 많이도 지금 친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김태훈 선수에게는 좀 어떤 자극제가 됐나요? 이 친구들이 먼저 좀 빚을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생활하고
이제 숙소를 나와서도 같이 문학동에서 같이 살고 막 했던 친구들인데 저만 좀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나도 이제 좀 진지하게 좀 임해봐야겠다 했던 거죠. 그래서 또 셋이 같이 1군에서 같이 주축으로 뛰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진짜.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구독자분들이 써주신 거. 저는 이 용어를 모르는데 김태훈, 박종호, 서준영 선수를 묶어서 이른바 웰시퍼, 뭐 웰시코기 같은 건가요? 뭐 웰시퍼라는 호칭이 뭔 소리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웰시퍼가 뭐예요? 이게 직접... 뜻이 뭐야? 진용이가 네. 외가 네. 외. 서 웨스트. 아, 서진용, 서쪽이다 해서 네. 웨스트. 진, 네. 레알. 진짜 할 때 진, 찐. 네. 용, 드래곤. 네. 웨스트 레알 드래곤. 웨스트 레알 드래곤? 네. 아. 종훈이는 네. 시가 시녀벌이라고 종훈이가. 제가, 왜 시녀벌이요? 제가 듣기로는 정대현 선배님 있잖아요. 네네. 여왕벌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여왕벌이 네, 있으면. 근데 그... 원래 종훈이가 원래 처음에 들었을 때. 공주벌이었어요. 공주벌. 아, 여왕벌이 밑에 네. 그 막내 공주님들. 네. 종훈이도 저희 진용이도 그렇고 종훈이도 그렇고 저희가 좀 늦게 터졌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못하다 보니까 공주벌에서 시녀벌로 강등이 됐다는 거예요. 아, 참 팬들이 이런 별명을 정말. 아, 그래서 시녀벌. 네. 아, 그래서 왜 시 퍼는 그러면 김태훈 선수인가요? 제가 퍼펙트라고 일단 했기 때문에 네. 계속 퍼펙트하고 뭐가 계속 붙어요. 그래서 외시퍼라는 셋이서 묶어서. 근데 귀엽네요. 외시퍼 무슨 뭐 약간 하이 막 프레시맨 막 이런 거잖아. 외시퍼 3종 뭐 세트 약간 이런 느낌. 뭔 소린가? 아 이런 막, 이유구나. 아 그냥 이런 별명들을 들었을 때 본인들은 만족하셨나요? 아니요. 그치, 시녀벌을 누가 만족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누가 좋아하겠어. 종훈이가 제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시녀벌 말고 차라리 공주벌이나 맞아. 뭐 외공포 뭐 이런 거 있으면 괜찮은데. 외공포는 좀 이상하니까. 그니까, 외시포 입맛대로. 이건 세 선수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나오는 별명이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떨어져 있으면 이게 완성이 안 되고. 맞아요. 셋이 붙어 있어야만 빛을 발하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공약을 구단에서, 구단에다 공약을 걸었던 게. 네. 셋이서 웨시퍼가 한 경기를 책임지며. 등판을 해서 오. 이기면은 후드티를 제작해 주겠다. 오. 구단에서 네. 해버렸죠. 했어요? 네. 와. 그럼 웨시퍼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웨시퍼 이렇게 해가지고 웨시퍼라고는 안 적혀 있어요. 그럼 뭐라고 적혀 있어요? 종훈이가 싫어해서. 아. 박종훈 선수가 선발로 나갔고. 그렇죠. 그죠? 중간에 김태훈 선수 제가 중간에 나왔고 마무리가 서준. 서로가 서로한테 무슨 얘기 해줘요? 특히 막 서준영 선수 마무리 등판하고 막 이러면 저희는 서로 응원은 안 해요. 까기 바쁘죠 서로. 찐친들, 찐친들만 할 수 있는 뭐 친하니까. 어떤 얘기 주로 많이 해요? 박종훈 선수나 서준영 선수는 김태현 선수한테 뭐라고 제일 많이 얘기해요? 아무래도 제가 제일 형이니까 제일 놀림 많이 받죠. 어떻게요? 에? 어떻게요? 돼지 새끼라고. 아니 너무 착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형인데. 아, 근데 저희는 서로 놀리고 때려도 아무 안 해요 서로. 아 그만큼 친하니까. 너무 그러면 가까워서. 반대로 박종훈 선수한테 또 뭐라고 많이 하시나? 서준영 선수나 김태훈 선수가. 저희 막 갑자기 가끔 종훈이가 던질 때 밑으로 던지니까 네. 공이 굴러갈 때가 있어요. 볼링하냐고 막 그런 걸 스타일에. 네.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네. 선수들끼리 막 이렇게 재밌게 하는. 그래서 서준영 선수한테는 반대로 두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진용이한테는 항상 그래요. 다른 거 안 부럽다고. 외모가 제일 부럽다고. 외모가 진짜 좋지.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제로제로 아닌 것 같은데. 제로제로인데 맛은 프레스 100% 다스 제로제로. 2017년, 2018년 SK 분위기도 역대급으로 좋았는데 이때 뭐 성적도 좋았지만 멤버들의 또 그 분위기, 합도 잘 맞았다고 하는데 어땠나요? 일단은 떡아웃 이제 감독님께서 풀어주시니까 희망 감독님께서 네. 분위기를 풀어주시니까 네. 저희도 미쳐 날뛰었죠. 저희도 그때 당시에 저 셋이서 이제 막내 라인이다 보니까 미쳐 날뛰었죠. 그냥 떡아웃에서 아우. 저희가 오히려 오, 그만큼 또 잘했기 때문에 맞아요. 성적도 수도, 좋아야지. 아무 말도 안 하죠. 성적도 안 좋은데 그쵸. 까불면 그쵸. 야, 그러면 안 되죠. 야 나와 일단. 야. 어, 외국인도 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외국 코치도 야 할 수도 있어. 그러네. 그 외국인 선수였던 켈리랑 로맥은 좀 어떤 선수? 제 기억에도 로맥도 굉장히
성격이 좋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다 어땠어요 저때? 켈리가 진짜 성격이 되게 좋았어요. 롬핵은 내가 기억하는 롬핵은 약간 선수로도 훌륭했지만 부동산? 부동산이요? 부동산 자격증이 있어서 지금 공인중개사? 아마 공인중개사. 내가 알기로는 와우. 고국에 돌아가서 그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준비를 잘 해놨네요. 노후 준비를. 네. 어땠어요 실제로 로맥은? 저희들끼리 그래요. 어린 친구들끼리 로맥 꼰대라고. 꼰대? 꼰대예요? 네. 아 왜요? 후배들한테 엄청 뭐래요. 아 후배들한테요? 뭐라고 영어로만 뭐라고 하나요? 막 인사해 막 이러나요? 야 이 새끼야 진짜 그래 진짜 한국 사람 다 된 거지. 네, 오래 있었으니까. 맞아 로 맥아더 장군 막 이랬잖아요. 아, 꽃맥이에요 꽃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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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근데 이거 하나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혹시 김태훈 선수가 SK에서 기억하는 안치홍 위원과의 그런 에피소드나 첫 만남이나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처음에 만났을 때 첫인상 기억하세요? 근데 저는 진짜 치홍이 형 기억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뭐요? 진짜 이게 너무 셌어. 뭐요? 말해도 돼요? 네! 어차피 뭐 알아서 텐데, 뭐. 편집 여부는 뭐 알아서 아, 판단하실 거라서.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몇 살이랑 차이 나는데 와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다 얘기해도 돼. 다 알고 있는데 김성감 중에 때 진짜 운동이 정말 힘들잖아요. 강도가 높잖아요. 맞아요. 일본 마무리 훈련을 갔는데 그때 당시 일본 가면은 이제 야구장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외야에서 공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역대급, 이건 앞으로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일본을 가면은 그 야구장에 알바생이 있어요. 체형이 비슷한 애가 하나가 있는 거야. 유니폼 체인지. 근데 내 순서가 왔는데 없으니까 코치들이 찾는 거 아니야. 근데 마침 감독님이 안 오던 야구장인데 또 오셨어. 감독님이 50몇 년인가 야구 그 자기가 야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애는 처음 봤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런 애가 어딨어요 세상에. 훈련 안 하려고? 잠깐만 저 진짜 문화 충격이었어요. 아니 하다하다 변장을 한 거잖아. 하기 우와. 싫었어. 우와. 운동하기 싫었어. 그 약간 어나더 레벨이신데요? 네. 진짜로? 낭만이 있어요 우리. 태훈이랑 나는 다 낭만이 있어요. 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진짜 그때 선수들끼리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저거 보면서? 아, 몇 명 몰라요 그것도. 네. 아, 그만큼 변장을 진짜 완벽하게 하셨나봐요. 아니죠. 그때는 다 훈련에 몰입을 하고 있었죠. 그때 약간 고참조였는데 그 구장에서 훈련을 하는 고참조였는데 이제 투수들이 가끔씩 일찍 끝나면 공을 모아주기 위해서 도와주러 이제 네. 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투수들이 다 오진 않잖아. 막둥이들만 오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태훈이가 왔다가 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뭐지? 어 얼굴은 치우는데 왜 옷은 진짜 닮았네. 했겠지. 근데 가까이 가니까 야 태훈아 나야 이랬으니까 어 뭐지 이 새끼 왜 이래 막 이랬겠지. 기분이나 소감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근데 저 1차전이 승패를 갈랐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할 때 제 손으로 직접 노하우 말루를 만든 거예요. 거기서 아예 넘어왔죠 분위기가. 결과적으로는 내가 한국 시리즈의 그렇죠. 주역이다. 김태훈에게 김성근이랑 할아버지 친손주처럼 되어주셨어요. 저 어렸을 때 피칭을 하다가 불펜 피칭을 하다가 쥐가 났었어요. 근데 저 쥐가 나서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감독님이 거기서